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총선이 또 밀려가듯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이 이렇게 이제 지금 나아가는 건데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핵심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제가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의 최종 결과물이 후보가 받는 득표수고 당일 투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손을 저는 많이 안 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소위 득표수 조작의 황금어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전투표 제도에서 어떤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대부분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아주 잘 드러낸 사건이 이 그래프입니다. 최태림 출판인께서 만드신 이 그래프는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10월 11일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통계학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야당의 김성현 후보가 3만 6천 표의 관내 사전투표를 득표하다가 진교훈 후보가 야당 후보가 7만 4,200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여러분들 표수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7만 4,200표에다가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건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는 독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하는 겁니다. 여기에 7만 4,200표에다가 누가 표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3만 6천 표가 7만 4천 표가 된 겁니다. 표를 넣어준 것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표를 조사를 해보면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49장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투표함을 까보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47장 있는 겁니다. 표를 누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을 이용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런 핵심인 겁니다. 표를 누가 집어넣어 줬냐. 어떻게 집어넣어줬냐.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이런 집어넣어줬냐. 지금 발견한 것은 사전투표장을 두 명이 찾아와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씩 더불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표를 넣어준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실물로 된 투표지를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었겠죠. 이게 이름 핵심인 겁니다. 진짜 진짜 두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름들 이게 3분의 1로 바뀌어야겠네. 3장 가운데서 한 장은 가짜고 두 장은 진짜인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강서 보궐선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름 이 사람들이 집어넣냐.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데이터를 조사해 보게 되면. 그럼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로 사전투표를 발표한 겁니다. 22.64%. 그런데 실제 이런 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09%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15%인데 22% 여러분들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37,771표입니다. 37,771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서구는 20개 동하고 거소투표 21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37,77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예를 들면서 강서구의 염창동에서는 37,771표 가운데 염창동에서는 2,824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해서 2,824표가 여러분들 추측해내는 2,824표가 투표소에서 발급이 안 됐을 겁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824표가 가짜표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말끔하게 여러분들 밝혀진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오근호 대표께서 1813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응할 거다. 이걸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2016년에 비해가지고 259% 정도가 이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모두 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41.12%까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행동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겁니다. 나는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돕는 것이고 그냥 법적인 소송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밝혀져도 다 이렇게 덮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소위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간단한 방법을 뭐 국힘이 관심이 안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오늘 논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